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유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임녀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심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사랑하는 귀한 연약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다가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고 살다가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어려움 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저들을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또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더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건대 내가 와서 주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만은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죠. 어떤 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제 서론 부분, 머릿말, 원 이런 부분이 있고 뒤쪽, 끝쪽에 결론 부분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을 다 파지하게 되는 거죠. 처음 읽는 사람은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 책들을 많이 읽어본 이 사람들은 애지간한 책들은 아주 무슨 뭐 철학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는 서론과 본론 결론 부분 읽으면 책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도 보세요.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시작이죠. 요한계시록 그럼 뭐가 되죠? 결론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끝이 있더라고. 주 예수의 곳이 없어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그렇죠. 구약도 보시면 성경에 창세기 시작이 있습니다. 말라기는 뭐냐? 끝이에요. 그 결론인데 무슨 결론을 내느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새로운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성경의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구약을 어제 사실 마치려고 했는데 4장, 1장, 2장 이제 내일부터 신약 성경을 시작합니다만은 제 4장의 결론이니까 이 결론 부분을 내리려고 그렇습니다. 자, 4장에 보면은 말라기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사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이제 그 심판의 결론이 이제 마지막 세상 종말의 때를 얘기하지만은 그 이제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주, 자기 백성들 가운데 모든 죄인을 구속해주는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구약에서는 당신께서 말씀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는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 하나님, 성육의 하나님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삼일체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일하시고 하는 이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삼일체 신학자들 흔히 얘기하면 그걸로 완벽히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되시고 성령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시고 삼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창조 때는 뭐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구속은 이 성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삼일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죠? 목사예요. 그럼 저희 집사람한테는 저는 뭐가 되겠어요? 남편이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내가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그럼 내가 세 사람입니까? 교회 목사라고 목사 따로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아내에게는 내가 남편은 따로 있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따로 아버지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가 일을 하는 거야. 하나가.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사역이. 그러니까 하나가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운행하시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말라기에게.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보라. 그래서 영광로 같은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때 왜 그런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떨 것이다?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 같이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까지도 남기지 않는다. 완전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2절을 보실까요?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건 날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우리 모든 부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소멸시켜 주시는 거예요. 빛 앞에 나가면 어둠은 다 물러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보세요. 다 우리의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 지옥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나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령이 정말 예수를 바로 이렇게 믿는 심령은 기뻐요. 시골에서 송아지를 지금은 뭐 그런 체험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송아지가 집에서 다 뭐 지금처럼 막 우사를 해가지고 막 단양으로 기르는 시대는 아닐 때는 어때요? 송아지 한 마리 나누면요. 송아지 그게 나누면 그게 이제 막사에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잠그놓잖아요. 이렇게 물을 닫아놓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봄에 말이죠. 어쩌다가 뛰어나가서요. 텃밭을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지 않죠. 막 뛰어다니는데, 천방지축 뛰어다니. 기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또 잡으려고 애를 먹죠. 그런데 송아지가 마구간에 있을 때하고는 나갈 때하고는 완전히 있단 말이죠. 가만히, 저는 그때는 아주 속썩이는 송아지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송아지가 기뻤을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기쁘게 이 삶을 살고 그렇게 아주 즐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뛰어나가서 천방지축을 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기뻐요. 감옥에 있는 거 바울사도 보세요. 기뻐. 항상 기뻐. 뛰는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그게 막 뛰는 것이 막 사람이 바짝바짝 뛰면서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기쁜 거예요. 심령.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올 때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그 기쁨은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즐겁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뛰리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저간 날에 너희 발바닥에 티끌과 같이 되리라. 주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자에게 또 권력 있는 사람에게 물질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그들 티끌도 발 사이에 떼꼽만 떠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보잘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는 그 권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권력은 백일홍과 같은 거예요. 필 때 반짝 피죠. 꽃이 말이 필 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질 때는 그렇게 뭐예요? 추할 수가 없어요. 권력 그렇습니다. 돈 그런 거예요. 다. 우리의 젊음, 건강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뭐예요? 추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은 후패하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세요. 과거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가지고 주었는데 그걸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 오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죠. 영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척경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 역사.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보세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자, 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에게 돌리고 죄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시작을 갖다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결론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구약의 일, 하나님의 관심이 백성들에게,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6장인가요? 보면은 거기에 무슨 비유를 두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두고 있어요. 집을 나가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세상 공부 너무 많이 하게 하면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잘못하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피곤케 하거니와. 책을 짓는 것도 너무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짓는 것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헛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 여기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내일 시작으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 여기 지금 결론에서 끝부분 구약의 결론 부분에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로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결론에 오신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의 소원들은 뭘 거예요? 뭘까요?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헬라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뭘 기다려요? 지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양의 소원을 가지고 이 성전에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